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미국 주식입니다. 이향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향영입니다. 네, 방송 활동에 또 강의 활동까지 너무나 바쁘신 우리 이향영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젊음을 유지하시는 거 아니야. 아, 덕분입니다. 바쁘게 해주셔서. 활동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네. 아주 투블럭으로 시원한 헤어스타일로 오셨고요.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어제 뭐 쭉 빠졌다가 그나마 다시 좀 한번 회복을 좀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 상황 한번 좀 살펴주시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그냥 하락이 거의 익숙한 정도로 네. 흘러내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오늘 새벽에 마감된 주식시장은 그나마 아주 거의 한 2%, 아 1.7% 정도 나스닥이 하락했었거든요. 네. S&P 500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나름 상당히 회복하면서 일단 끝났고요. 예. 특히 나스닥은 거의 보합 수준까지 해서 그렇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한 3주 정도 좁게 보면 계속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기 때문에 네. 연초 대비 나스닥은 불과 뭐 3% 그 정도밖에 안 나요. 플러스 폭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미없는 부분이. 아, 연초 대비해서 나스닥 3% 올랐어요? 아직도 플러스는 플러스지만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점을 생각하니까 많이 좀 하시죠. 그렇지만 고점 대비 아주 많이 떨어지는 아직 아니고요. 여튼 시장에 큰 재미는 없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네. 11개 섹터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조금 올랐지만 기술주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반도체 장비가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장비 시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게 4월 초까지였습니다. 3월 말 4월 초. 네. 마 우리나라에도 법인이 있지만 램 리서치 이런 것들이 아주 강했었는데 그것들이 쭉 같이 빠졌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AMD 같은 경우가 이제 리사 수가 하는 건데 AMD가 이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사주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AMD는 이제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네. 뭐 3중 바닥, 4중 바닥 이런 걸로 얘기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네. 이해하시기 쉽게 그런 것들에서 약간 좀 반등하는. 언제 건데. 그렇게 빠졌어요? 원래 리사 수 때문에 뭐 이렇게 부활한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는 네. 오히려 한 달 반 전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훅 살아날 때 예. AMD는 약간 심했고 왜냐면 인텔이 이제 다시 점유 늘린다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텔 이제 과거에 인텔의 회장을 했던 사람을 다시 데려오면서 인텔의 네. 부활 시점에서 경쟁사인 AMD가 좀 약해지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여러 가지 예의가 있겠지만. 오늘은 여하튼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기술주가 좀 반등한 날이 네. 특별하겠지만 아마 아직 많은 분들의 어떤 마음에는 정 차지 않을 겁니다. 수준은 아직 멀었고요. 네. 오늘 이제 굳이 시장을 좀 하락 압박 요인을 했던 것은 연준의 회의록이 이제 공개되잖아요. 연준이 네. 하고 나서 보통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회의록을 그렇죠. 공개하는데 네. 뭐 새로운 건 뭐 약간은 이런 거죠. 결국은 테이퍼링 뭐 말은 어렵게 하지만 자산 매입을 통해서 통화를 공급하는 건데 그걸 이제 당장 안 하지만 다음번 회의 정도에서는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다라는 정도 론 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좀 악재로 반영될 수 있죠. 인플레이 되는 우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하방 압박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네. 앞서도 얘기 많이 하시던데 결국은 비트코인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거가 그거 그 트럼프 그 일론 머스크 한마디 한마디잖아요. 네. 거기다 오늘 이제 또 다이아몬드 사진을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직 뭐 팔지 않았다는 얘기를 테슬라가 강력하게 시사했지만 버티자고 했죠. 버티자고. 네, 그런 걸 하시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재미없었고 오늘 거의 3만 달러 초반 수준까지 장중에 훅 떨어졌다가 뭐 3만 8천 9천인데 물론 어저께 또 중국에서 한마디 있잖아요. 네. 금융기관 너희들은 함부로 이러고 사이버 이런 거 잘못하다고 혼난다?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네, 손대지 마라. 예, 네, 뭐 이런 겁을 준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없는 그런 변동성이 커져 있고요. 네. 여하튼 뭐 그러다 보니 테슬라는 당연하겠고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가
주목받을 회사는 아닌데 이게 작년부터 이 친구들이 회사의 사업은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쪽인데 얘네들 모든 시계에서 유동 자산 있지 않습니까? 이걸 100% 그냥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주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네. 근데 이게 벌써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그 가격보다 더 올라갔었죠. 그 비율로 보면. 네. 이게 지금 3분의 1 됐습니다. 지금. 3분의 1? 3분의 1? 예. 네. 하여튼 이런 거가 지금 시장에서 뭔가 좀 불안불안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부정적으로 이런 흐름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네. 너희들 이제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또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소위 좋아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같이 높이는 거죠. 그리고 네. 일론 머스크를 좋아했던 사람들, 비판한 사람들 아까 그러니까 앞서 저도 와서 들었지만 청와대에 뭐 청원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청원도 네. 입에 올리기가 좀 그런 청원이에요. 네. 아 그래 어찌 되었군요. 사용시키러. 아, 네? 아 이건 심하죠. 근데 하여튼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내 눈으로 유심했다니까. 일론 머스크는 국적이 미국이라서 그렇죠. 한국에 오면 바로 큰칫할 친구 아니에요. 대머치 피는 사람 아닙니까? 피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대마초를 피면 우리나라는 큰지까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니까 지금 그런 거죠. 네. 하여튼 그렇게 좀 하여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지금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또 하나는 이제 나스닥에서 그나마 페이스북,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은 약간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올랐죠. 약간.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또 애플이나 아마존 보신 분들이 약간 오늘도 약간 흘렀거든요. 네.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오늘 시장에서 좀 엇갈렸다. 다만 다 빠지는 게 아니라 그나마 선반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플러스까지는 못 갔다 하더라도 나스닥이 0.03%. 아, 그거 합성이래요? 사용시켜달라니. 네. 아, 나는 깜짝 놀랐어. 네. 모르겠습니다. 네. 합성이죠, 합성.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램리서치가 2.5%. 램리서치는 아마 우리나라 주식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램리서치. 예, 램리서치 움직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반도체 장비. 하여튼 같이 올랐던 거거든요. 이걸 선도했던 건데 네. 좀 흘러내렸었는데 이게 좀 회복하는 모습.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MD가 2.4% 정도는 반등했던 거. 다만 AMD는 이제 말씀드렸듯 인텔 때문에 훅 떨어졌다가 네. 이제 완전히 바닥 아니야. 이게 3중 바닥, 4중 바닥 이런 그림이 네. 그림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서 오늘 좀 반등을 시도했다. 여기는 네. 자사주 매입 비슷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쿠쿠가 아마 3중 바닥일 것 같습니다. 네. 쿠쿠야. 아,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로 넘어가세요. 쿠쿠는 저 주가 좋아요 요즘에. 예, 네. 아, 그런가요? 코웨이 주가 좋으면서 그러니까 삼중시스가 또 그 경쟁업체라고 해서 케이브 압수수론 한참 많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정수기 사업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밥솥이 삼중 바닥이라는 거예요. 네. 자,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예, 네. 네. 뭐하러 리액션합니까 이런 거? 아니 나는 이렇게 그 변동성이 큰 농담은 처음 들어보네요. 변동성이 큰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저는 좀 당황했는데 받아주셔갖고 K-밥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K-밥소. 아 이거 K-밥소는 진짜 엄청 히트죠. 아니, 거기에 또 이렇게 부안해도 하셔서 K-밥소까지 또 이렇게. 아 K-밥소는 진짜 대박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디나 K-밥소다니까. 네. 그건 그렇고요. 네. 그 지금 뭐 올해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등락도 크고 비트코인이 엄청 등락이 크잖아요. 그럼 네. 이제 모든 것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그렇지 않다는 흐름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많은 분들 이제 럼버라고 해서 목재 같은 건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또 한 20% 고점에 떨어졌고 오늘까지 보면 34% 정도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네. 사실 목재 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어저께 새벽에 어제는 방송이 없었지만 어저께 혹시 방송 그 들으셨으면 지금 신규 주택 착공 코스가 좀 급락했거든요. 네. 그것도 워낙 값이 올라니까 쉬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달에 서울 고용보고서에서도 컨스트럭션 분야에 어떤 늘지가 않았잖아요. 네, 네. 막 그런 것 같은 흐름인데요. 오늘 보면 올해 들어서 이제 참고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수면 지수 그리고 통화 주요 상품 커머더티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거나 덜 올라간 걸 한번 제가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아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럼버는 이제 34% 올랐는데 중간이니까 좀 빼겠고요. 제일 많이 올라간 건 돼지고기입니다. 지금요. 돼지고기가 지금 오늘까지 52%. 그러니까 린 호그라고 이제 거기선 상품을 얘기하는데 네. 마른 돼지인데 미국에서 베이컨하고 돼지고기인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휘발유.
디젤 그리고 콘 있죠, 콘. 콘. 예, 그러니까 옥수수라니까 과자값도 미국에서 엄청 올라가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떨어진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주스값이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오렌지 주스는 마이너스 5%가 났습니다. 어쨌든요. 그리고 코코아가 마이너스 3.8%, 금은 마이너스 1.3%가 좀 떨어진 거 정도였지만 대부분이 올랐다 보셔도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통화 가치를 보면 여기서 통화 가치라는 건 US 달러 대비라고 이해하시면 자, 딱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확히 그 아이디어가 없으니까요. 파키스탄 루피가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모르겠고 파키스탄에 네. 그건 뭐 관심 별로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넘어가겠고요. 캐나다 달러가 이제 5.5%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캐나다가 그 화폐가 강해지는 것은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원유, 원유가 이제 샌드오일부터 해서 워낙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유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골드입니다. 골드. 네, 골드는 이제 워낙 북쪽에서 많이 하니까 또 하나가 럼버입니다. 럼버. 목재. 네, 목재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목재는 대부분이 캐나다에서 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강하면 올라가니까 캐나다 달러가 5.5% 그런데 또 캐나다가 한 달 전쯤에 테이퍼링 공식적으로 시작했잖아요. 했죠. 미국은 안 했고. 네, 아직 안 했죠. 당연히 뭐 캐나다 달러가 그렇죠. 미국 통화 대비 좀 네. 강하겠죠. 예. 네. 근데 하여튼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 보면 그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00원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캐나다 달러. 캐나다 달러가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일단은 우리나라 돈 대비요.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주요 섹터랑 전 세계 지수를 같이 보여드리는 순서인데요. 예. 에너지가 역시 40% 가까이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 S&P 원유가 오르니까. 뭐 네, 예. 우리도 정유주가 최근에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네. 올랐고요. 운송주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마이너스 났지만 운송주가 강한 거 아예 보여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소형주, 중형주 그리고 중요한 건 S&P 500도 여전히 누가 뭐라 그래도 16%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저게 네. 연초 대비입니까? 연초 대비입니다. 연초 대비. 그런데 나스닥이랑 차이 엄청나네. 나스닥은 3% 정도 올랐습니다. 네. 3-4% 올라갔고요. 15배 이상 더 많이 오른 거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그 요 정도 S&P 500 조금 더 올랐고요. 부진한 섹터는 일본이 한 3.5% 올라갔고요. 나스닥 말씀드렸는데 3.2% 그리고 나스닥 100은 그 중에서 탑 100거든요. 나스닥 100이 2.6% 그리고 상해가 1.6%밖에 안 올라갔고 칠레가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마이너스 났습니다. 마이너스. 네, 칠레가 마이너스 2.6%.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왜 이렇게 길게 수치들을 몇 가지 확인해 드리냐면 이제 미국 주식 뭐 좋다고 사신 분 많잖아요. 네네. 돈을 뭐 번다고 그래서. 근데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도 만약에 지나치게 플러스 S&P 500의 10% 정도면 16% 정도면 뭐 10에서 뭐 20% 아니면 좀 부족하더라도 나스닥 한 5에서 15% 정도 되면 괜찮은 거예요. 기다리면 다 되는데 너무 여기에 좀 동떨어진 수익률을 좀 저주하게 보고 계신 분이 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한쪽에 좀 올인하신 분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분산 투자가 잘 안 돼 있으실 거다 지금. 분산 투자. 그리고 그런 분들은 분산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나 저희 밤에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서 장소권 소개하시는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때 보면 그걸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한 섹터 있는 것들은 한두 주씩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조금씩 채워나가시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성 있게 갖고 가시라 관점에서 오늘 좀 길게 수치들 몇 가지 확인해드렸습니다. 네. 작년에 워낙 이제 뭐 나스닥이 날아다녔으니까 네. 나스닥 역시 미국 나스닥이야 이러면서 이제 나스닥에 주로 몰빵하신 분들이 많긴 할 텐데 기술주 네. 뭐 팡주들 이런 것들 네네네. 근데 이제 뭐 S&P 500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같이 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분산을 해놨다면 네. 올해도 아마 그리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뒀을 거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지수도 이제 QQQ 위주로 그리고 TQQQ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은 앞에 하나가 더 붙는 걸 들어갑니다. ABC에서 T가 들어간 걸 들어갑니다. T.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갈 때는 좋지만 좀 안 좋을 때는 네. 그래서 늘 말씀은 분산하고 정리치우라 네. 말씀드렸고요.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의 느낌과 달리 미국의 지금 현황을 다시 한번 수치 네. 몇 가지 확인해드리겠는데 월가의 시각은 한마디로 딱 이렇습니다. 그림 하나면 게임이 끝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여드린 세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S&P 500입니다. S&P 네. 500은 꾸준히 올라가다 위에 고점 대비 한 3%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요. 위에 올라가는 거 거의 직선을 쭉 올라가는 거가 12개월
예상 주당 순이익입니다. 아, 거의 뭐 동행하고 있네요. 거의 동행한다고 보셔야죠. 네. 약간 그 차이는 있죠. 시차는 네.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추세는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아래는요. 아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인데 저희가 한번 지난주에 보여드린 걸 다른 식으로 보여드리지만 고점 대비 떨어져 있고요. 지금 오늘 현재가 연초 대비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이익이 더 빨리 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주가는 쉬고 있는데 이익이 빨리 올라갔다는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쉬고 있지만 월가 예상 지수 목표치, 연말 목표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UBS가 또 저희가 쉬는 동안에 발표를 했는데 지수 목표를 4250에서 4400으로 올려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표치가 올라갈 때 주가가 잘 올라가는 거를 그냥 또 하나의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안 맞았을 뿐이지 시간만 지나가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 네. 있고요. 참고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깜짝 술취가 나서 그러는데요. 저희는 이제 미국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올해의 주당 순이익이 얼마다는 걸 딱 알아요. 그게 이제 미국과 한국 주식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한국 제가 딱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건 아주 그 전문을 하시는 사람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코스피 올해 주당 이익을 아냐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게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전망 자체가 없기 네네네. 때문에. 근데 미국은 딱 있는데 미국은 지금 평균이 187달러가 나옵니다. 올해 연말에.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205달러 정도로 올랐는데 그게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UBS에서 한 거는 2021년 올해를 206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올린 거거든요. 오. 업계 대비 최고로 올려놓는 거. 그러네요. 네. 2022년은 232로 간 겁니다. 232라가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한 20배만 하더라도 4,600이고요. 22배 되면 5,000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많은 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 애널리스트 말 어떻게 얘기하냐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큰 흐름에서의 다수의 의견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방향성은 최소 보셔야겠다. 방향성. 네. 좀 말씀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UBS에서 탑픽으로 제시한 종목군들만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디즈니, 알파벳, 구글이죠. 유튜브요. 그 다든 레스토랑인 레스토랑, 금융주가 들어갑니다. 모건 스탠리,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소비 관련주죠. 여기에 알파벳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지 많은 분들이 IT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여튼 커뮤니케이션인데 빅테크에 이런 것들이 알파벳 정도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좀 핫하게 생각하는 초성장주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특히 이름에 좀 보셔야 되겠고요. 진 크레이머가 저희가 쉬는 동안에 미국인들이 소비 특히 이제 트래블과 레저에 여행과 레저에 엄청나게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하면서 네네. 이런 표현을 진 크레이머나 강하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 진짜 다시 한번 자기 소비를 열렬하게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얘기한 거를 종목을 한 10개 정도 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더라도 월마트 이제 엊그저께 어제 실적을 발표했죠. 홈디포 실적 발표했고요. 어저께 메이시스 오늘 타겟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크루즈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호텔 크루즈가 카지노 호텔이 들어갑니다. 라스베가스 샌즈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저기 디즈니 큰 호텔 중에 하나죠. 네네네. 샌즈. 얼타 뷰티는 화장품 소매점이고요. 에스테로도 갈색병 다 들어가시고요. AMC는 극장이고 에어비앤비까지 이런 것들을 지금 주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고 틀리건 간에 중요한 거는 이건 종목보다는 이런 쪽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성장주나 일변도 아니라 다른 쪽도 좀 보시라.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그런 쪽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아마 AT&T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T&T는 이제 특히 이제 작년부터 하신 분들은 큰 관심이 없지만 올해 좀 미국 주식을 먼저 시작하셨던 분들은 미국 주식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배당 때문에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AT&T를 배당주로 얘기한 분이 워낙 많았습니다. 지금 일부 책에도 그러고 증권사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스트림 시장이 엄청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넷플릭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고객한테 프라임 비디오를 이미 주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죠. 이미 2억 명이 있겠고요. 네. 거기다 이제 디즈니까지 들어가고 거기서 디즈니가 또 AT&T가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한 그림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이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요. 여기에 이제 AT&T도 이제 또 한번 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뉴스도 우리나라에 약간 보도되던데 아마존이요. 또 이거는 뭐 그 BBC에서 방송 보도한 건데 MGM 스튜디오를 또 인수 추진한다고. 이런 거 보면 경쟁은 격화되는 구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선두 업체랑 후발 업체의 차이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그런 너무 성장성만 볼 게 아니라
큰 흐름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지도 좀 봐야 되는 시장이 왔다 해야 그렇죠. 되겠고요. AT&T는 오늘까지 해서 3일 동안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거 몇 년 있으면은 네. 저들끼리 또 합종 연행 M&A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미국 그죠? 역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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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그 중에 누가 이길까를 잘 한번 또 따져봐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누가 이길 것도 다 따져봐야 되지만은 네. 그게 몇 년 있다가 저들 업체들끼리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때 어렵다는 얘기거든. 네. 아, 한참 싸울 때가 네. 네. 어려워지. 왜냐하면 경쟁이 격화됐다는 얘기니까 네. 소비자들은 좋아지겠지만 뭐 네. 저들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말 일상을 보여주는. 그림 뉴스 몇 가지 제목만 헤드라인만 먹게 네.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좀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코너 이 거를 중시 여기는 거 이런 내용을 중시하는 거는 미국에 계신 분은 뻔히 느끼시잖아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뉴스만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기 통과 여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SA. 네.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가서 보실 수 있는 게 TSA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실 수 있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2019년 수준에 보면 35%가 아직 부족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그림,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 이 다음 그림. 다음 그림입니다. 예, 네, 이거죠. 그림 좀 지어줬는데요. 네. 미국 일상에 대한 것인데요. TSA가 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어저께랑 오늘까지 해서요. 유통업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유통업체 전체 매출도 중요하지만 동일 점포가 중요하거든요. 같은 점포가 몇 배로 늘어나는 건데 그림 보여주시면 월마트가 6.2%가 늘어났습니다. 네. 동일 점포입니다. 네. 홈디포가 31% 늘어났는데 흥미로운 거는 메이시스입니다. 메이시스. 메이시스 솔직히 좀 어려워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특색도 없고. 예. 네. 옛날에 가셨던 분은 메이시스가 얼마나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거는 선호도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선호도가 없는데 네. 뭐 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살 게 없죠. 살 게 없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런데도 사람이 갔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 1월달에 1분기에는 그러면서 62.5%가 늘어났다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이게 메이스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네. 저보러 투자하려면 저는 왜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간다는 걸 보여드린 거 되겠고요. 네. 그다음 그리고 오늘 발표된 타겟은 18%가 늘어났습니다. 동일 점포 참고적으로 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거기 그 오버하우스에 들어갈 때는 끼었던 정치들 나오면서 마스크 벗고 그렇죠. 해리스하고 딱 벗고 나왔죠. 예, 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리테일 점포들이나 리테일 영업하거나 고객을 상대하는 쪽에서 나오는 거죠. 디즈니도 벌써 발표했고요. 그다음 가 보시면 월마트 동참했죠. 코스코 동참했죠. 타겟 동참했죠. 샘스클럽 동참했죠. 샘스클럽 월마트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까지 동참했거든요. 이건 마스크를 벗은 친구들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일상이라는 거고 아마 미국 계신 분 채팅 쓰시겠지만 미국의 길에서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요즘에 대부분 나도 그렇게 저는 그렇게 들었고 뉴스에서 네. 그렇게 네. 들었거든요. 물론 하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가 되겠고요. 네. 라스베가스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라스베가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6월 1일 날 풀 파티 클럽 개장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주말 95% 객실 찼습니다 지금요. 95%예요? 네. 금요일 날도 지금 80%까지 차고 있다. 라스베가스가? 네, 라스베가스. 와. 그러다 보니 JP모건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MGM 리조트 투자 의견 상향시켰습니다. 그다음 거를 보여드리면 이제 콘서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그 스타 탄생 이런 거 보고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엄청 큰, 그러니까 미국 워낙 크니까 이제 그 전국 순회 공연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날 거란 얘기 하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레이디 가가부터 배드 번이란 건 제가 모르겠어요. 누군 어떤 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네. 다 재개한다는 얘기를 하고 공연 같은 것도 예. 다 재개하고 예. 그러다 보니 공연 관련 그러다 보니 제퍼리 증권에서 또 발빠르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SM이라고 할까요? 그게 라이브 네이션이라고 큰 공연 위주로 하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S&P 500 상장사거든요. 이거 지금 당연히 목표 주가 올리고 투자 의견 상향시키는 이런 당분간 거죠. 이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별로 안 갔던 사람들도 이제 막 못 가던 한 1년 동안 꾹 눌려 있다가
네. 한두 번은 초반에 엄청 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보면 맥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뭐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련되니 최근에 많이 먼저 올랐다가 쉬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기는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종목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ETF 같은 경우 그래서 몇 개 보여드리면 PEJ란 거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종목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 레저랑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포함된 ETF도 있겠고요. 또 그걸 좁혀서 그냥 음식과 그 음주랑 음식만 관련된 것들 그런 것도 ETF가 있겠고요. 여행 가려면 모든 거 다 요즘은 핸드폰이나 인터넷에서 찍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거 보면 어웨이라도 ETF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여행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는 모아놓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그렇구나. 확인드렸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우리 채팅창에도 미국 동부와 서부 그리고 이제 남부에 이제 온도 차가 있다 마스크에 관련돼서는. 네 맞습니다. 네네. 저도 보니까 이제 저희 딸도 이제 저 어젠가 그제 졸업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이게 졸업식장을 내가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해요? 온라인으로 했지 유튜브로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아쉽다. 일단 공식적으로 이 학사 못 쓴 친구들은 다 마스크를 썼더만요. 네. 만약 그게 이제 룰이었겠지. 네네. 행사 끝나니까 상당 부분이 벗은 걸 좀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룰과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유로운 어떤 생활은 조금 격이 그게 예. 추가적으로 잠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급히 들어와서 자리를 못 둔 걸 제가 오면서 본 거를 확인해 드리면 네. 그러니까 아까 서부 뭐 동부 말씀 정확하게 이분이 미국 계신 분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분이 그렇죠. 딱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가 이렇게 말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딱 공화당 민주당 지지랑 똑같습니다. 아, 서부 이런 쪽에 보면 네. 아직까지 그림이 마스크 쓴 쪽이 나오고 네. 중부나 텍사스 쪽은 공식적으로 마스크 쓰지 말라. 필요 없다는 얘기가 딱 많이 바뀌어 있는 그림이 있고요. 오늘 잠시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오늘 대문짝하만한 기사를 보면 네. 큰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큰 그림. 그러면서 미국의 여행이 서징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징한. 근데 엄청 급증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해외는 아직 아니고 국내. 그러니까 국내 가다 보니까 공항에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은 국제선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 65에서 70%입니다. 네. 거의 이용객 수가. 근데 보시면 국내선 있죠. 제일 급증한 데가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일부 공항은 뭐 600%가 늘었다 갔답니다. 알래스카 공항. 약간 해외 나가는 느낌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플로리다고 마이애미 공항이 또 늘어났고요. 또 하나가 하와이가 늘어났죠. 하와이. 아. 네. 그 세 지역이 공항과 급증. 제주 공항 비슷한 거지. 네. 그렇게 우리도 치면. 네. 그러면서 그 제목 기사 한번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딱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의 여행 수요가 서징하고 있다 얘기하고 나오면서 근데 지금은 is not coming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여행. 그러면서 국내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은 한마디로 재개 중이다. 내지는 재개했다. 경제가 그렇게 이해하시고 주식 뭐 어떤 그런 섹터는 포트폴리오 좀 관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미국 상황. 오늘 우리도 조금 더 근데 우리 미국 얘기하면은 참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국 소식을 전해주는 아마 채팅창도 없을 거야. 네.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오늘 미국 주식 마가상 그리고 미국 경제 기업들의 각종 소식들 함께 잘 전해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교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